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전체주의의 기원, 인간의 조건 등 이제 악의 평범함에 대한 그런 글로 아주 살아생전에 큰 명성을 누렸던 안나 한나 아렌트, 유대계 미국인입니다. 이 아주 좋은 인터뷰네요. 아주 참 뭐 정말 멋진 그런 책을 찾아냈습니다. 한나 아렌트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똑똑하게 생겼죠. 한나 아렌트. 독일 태생의 유대계 미국 정치 이론가이고, 참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네 편의 인터뷰가 있는데 그중에 첫 편인데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결정적인 시기는 우리가 아우슈비츠에 관해 알게 된 1943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도 나치 일당은 무슨 일이건 저지를 자들이라고 늘 말해왔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아우슈비츠에서 난 참상 이야기만큼은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전직 군사 학자인데 아우슈비츠에 관한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런 이야기들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까지 막갈 수는 없다고요. 그러다가 마침내 반년이 흐른 쯤에 우리는 결국 아우슈비츠의 참상을 믿게 되었습니다.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정말 컸습니다. 그 인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갈 때까지 가죠. 이런 점에서 보면 한나 아렌트와 그 남편 되시는 분도 좀 순수한 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악한 인간들은 마지막까지 가는 거죠. 국민들을 교묘하게 속여가지고 깜쪽같이 속여서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동일한 조작 방법을 통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무려 7번이나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2023년 10월에 있는 보궐선거도 손을 대겠죠. 어떻게 손을 댔는지 여러분들 그때 이런 조사회가 또 발표하면 되겠습니까? 선거를 이런 조작한다. 한 번도 아니고 7번, 8번, 9번. 악은 평범하지가 않죠. 악은 막갈 때까지 가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까지 막갈 수는 없다고요. 한나 아렌트의 외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인간들이 그 정도를 넘었을 정도로 막갈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1949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저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는 두어 달 동안, 심한 경우 2년 동안 나치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인자도 아니고 밀고자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했다시피 히틀러에 대한 신념을 날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독일에 왔을 때 저는 거리감을 크게 느끼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예전에 독일에 머물 때와 달리 이제 바깥에서 독일 상황을 봅니다. 제가 그 시절에 독일에 직접 살던 시절에 저보다 상황에 대해서 훨씬 덜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독일을 떠났기 때문에 상황을 예전처럼 그렇게 격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바깥에서 상황을 봅니다. 1933년에 떠나서 1949년에 처음으로 여러분들 전쟁이 끝나고 독일을 방문했을 때 나치에 협력했던 사람하고 논쟁을 벌렸는데, 그때 저는 이제 바깥에서 상황을 봅니다. 제가 그 시절에 저보다 독일 상황에 대해서 덜 관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냉정하게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떠났기 때문에. 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인이건 프랑스인이건 미국인이건
아니면 노동계급이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말입니다. 저는 제 친구들만 사랑했고 제가 잘 알고 또 믿는 유일한 종류의 사랑은 개인을 향한 사랑입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의 사랑은 제 자신이 유대인이기에 저한테는 상당히 의심적인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특정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맹종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학문적으로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고 그냥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표변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자신의 유익함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을 거짓으로 할 수 있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이지 않습니까? 저는 평생 동안 그 어떤 사람들이나 집단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독일인이든 프랑스이든 미국인이든 간에 노동계급이나 간에 그와 비슷한 그 어떤 것도 말입니다. 개인적인 사랑은 했지만 특정 집단을 사랑하거나 어떤 대상을 우상화하진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나 아렌트다운 이런 발상입니다. 사람은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루야만 한다는 것을 알지만 제가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고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1959년 독일의 자유도시 함부르크 레싱상 수상식 연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 문제도 마찬가지죠. 누구도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한나 아렌트조차도 자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고 싶다는 그런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한국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은 머리로는 아는 거죠. 자유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러나 누구도 나서서 대가를 치르려고 안 하는 겁니다. 공유제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체제가 넘어가는 거죠. 인터뷰자 기우스 씨가 묻습니다. 당신은 무엇이 정당한가? 악의 평범성이라는 의문을 논의의 대상으로 남겼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진실에 대해 침묵해도 되지 않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침묵해도 되었을 거라고요? 맞아요. 하지만 분명한 저는 그에 대한 글을 써도 됐을 겁니다. 그런데도 누군가 나한테 이런저런 일을 예상했더라면 아이히만 수많은 유대인을 죽인 학살 계획 실무 책임자 책을 다르게 쓰지 않았겠냐고 묻더군요. 제 대답은 아닙니다. 제가 직면한 대안은 이런 거였습니다. 글을 쓰거나 쓰지 않거나 우리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잠자코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진실에 대한 침묵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이히만이 아주 악한 자라기보다도 악의 평범성 누구나 인간은 그렇게 제도하에서 명령하에서 그냥 기계적으로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그냥 학자적 소신에 따라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진실에 대한 침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떠벌려야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18세기의 사실적 진리, truth of fact라고 불렀던 문제에 당도하게 됩니다. 이건 진정으로 사실적 진리의 문제입니다. 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에 존재하는 역사학과는 사실적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가 선거 부정이 있었냐 없었냐는 문제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견해의 문제라면 토론을 해서 이런 밝힐 수가 있지만 견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 진리의 문제인 겁니다. 일어난 사실에 대한 문제인 거지 견해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시대와 공간을 많이 떨어져서 있는 한나 아렌트의 이런 1960년대 인터뷰지만 너무나 많은 것을 한국인에게 주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문제는 견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음모론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부정 선거론자의 견해의 충돌이 아니고 사실적 진리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사실적 진리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죽은 겁니다. 다음에 나라가 어려워지더라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겁니다. 대학에 존재하는 역사과학은 사실적 진리의 수호자들입니다. 대학에 여러분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이름 식자층들은 저마다의 분야의 사실적 진리를 수호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20년이 지나면 아무도 진실을 가늠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에는 불쾌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책동에 대한 관심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당한 관심은 아닙니다. 정의로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불편한 여러분들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참 잘된 인터뷰입니다. 인터뷰를 가지고 또 생각들 한번 단상을 정리해 가지고 공대일리하고 여러분들 유튜브의 게시판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악의 진군을 막지 못하는 그런 대한민국이나 1930년대에 뻔히 보이지만 히틀러 여러분들 정권 장악을 막지 못하는 일이나 너무나 유사한 사건이라. 그건 인기를 뭐 아직은 끌 수가 없지만 뭐 인기란 게다 덧없으니까. 그러나 이렇게 좋은 인터뷰를 저의 관점으로 해석을 다시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은 정말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한번더 들여다볼 수 있는 뭐 들여다본다고 해가지고 역사의 진군을 막는 길이 뭐 항상 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된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사실적 진리에 이름 접근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은 그를 악의 진군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방송에 소개해드렸던 내용들은 이 악이라는 게참 사악함이라는 것이 막갈 때까지 가는 거죠. 그 범죄 사실을 세상에 고발한 것이 바로 이 도둑놈들 5권, 2020년 4.15 총선을 다룬 도둑놈들 4권,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5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